편의점 5만 개, 카페 9만 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테이크아웃과 배달 수요가 폭증하면서 커피 전문점이 오히려 늘고 있어요. 지난 1년간 하루 평균 35곳의 카페가 생겼다는 기사를 볼 수 있는데요. 거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편의점보다 무려 4만 개가 많은 카페. 수치로만 보면 카페 창업은 레드오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페를 창업하기 전에 커피를 꼭 배워야 할까요? 사람은 왜 커피를 배우려고 할까요? 커피를 배우려고 하는 사람마다 배우려는 이유가 각각 달라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커피를 더 전문적으로 즐기고 싶어서, 전문 바리스타로 커피를 직업으로 삼아 취업하려고, 또는 카페 창업을 해 돈을 벌기 위해서 등등 사람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요. 각자의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커피를 배우려는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에 따라 배움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자기 자신에게 맞는 사람과 장소, 배움의 정도 등을 목적에 맞게 선택하는 것과 맞춤 교육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야 해요. 흔히 커피를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게 바로 바리스타 자격증이에요. 자격증 수업을 통해 실무적인 기술을 배울 수 있고 커피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서 꼭 틀린 말은 아니에요. 간단히 살펴볼게요. 제과기능사, 제빵기능사와 같이 바리스타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요. 국가공인 자격증이 없어 민간단체나 협회, 기구에서 자격증을 발급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인정되는지에 따라 국제와 국내 자격증으로 구분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단체로는 유럽과 미국 협회가 합쳐 만들어진 SCA와 에스프레소 종주국인 IBS, 이탈리안 바리스타 스쿨이 가장 유명해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커피협회가 우리나라 최초의 커피 민간협회로 등록돼 가장 많은 자격증을 발급하고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자격증이 있으면 커피를 아는 것일까요? 앞서 말했듯이 꼭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카페를 창업해 수익을 창출하고 싶은 목적이라면 장사가 잘 되는 카페에서 카페 운영에 있어 기초적인 커피 지식과 운영을 배우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고, 전문 바리스타로 일하고 있다면 자신이 관심 있는 특정 분야에 전문적인 사람을 찾아가서 배우는 편이 훨씬 좋을 수 있어요. 커피를 너무 좋아해 전문적인 바리스타처럼 커피를 즐기고 싶은 분들이라면 학원의 커리큘럼이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결국 커피를 배우려는 목적은 조금씩 다 다르지만 공통적인 목적은 바로 맛있는 커피를 마시기 위해 배우는 거죠. 커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커피의 정보를 찾아볼 수 있는 창구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충분히 스스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론적인 지식과 더불어서 실무적인 능력이 필요할 때 커피를 배우는 편이 훨씬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자격증은 커피 전문점 영업이나 커피업계 종사자를 위한 필수 조건은 아니지만 나와 고객이 커피를 어떻게 맛있게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건 분명해요. 오늘은 커피를 배워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좀 알아보았는데요. 각자의 목적이나 배움의 정도를 결정해서 선택을 한다면 더 나은 커피 라이프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요? 앞으로도 이렇듯 커피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커피 널얕에서 만나보세요. 커피에 대한 넓고 얕은 지식, 커피 널얕의 커피 가능성 엔진이었습니다.